조각 진흥원의 과거 20년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한 성장 중심의 시기였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기본 정신은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여는 국학의 진흥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과 같은 훌륭한 토대를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 20년에도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와 소통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20년이 이렇게 되었지만, 설립한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국학자료의 수집과 보존뿐만 아니라 연구, 전시, 그리고 또 교육연수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을 정말 좀 수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해주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학진흥기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국학진흥원이 성현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 전직 원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학진흥기관으로서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것 같습니다. 국학진흥원이 꼭 좀 해주셔야 될 것은 절대로 내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남쪽에 남명조식 선생의 남명학 진흥이 되고 있고 안희정 지사가 충청유교 진흥원을 만들었다고 선포하고 국비가 들어갔습니다. 호남에 김인우 선생 중심으로 하는 호남학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20년 앞선 우리 국학진흥원인데 이 모든 것을 유교 선비학을 국학진흥원이 이끌어가자면 똘똘 뭉치고 도의 협조를 얻고 국가의 협조를 얻고 그리고 법을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 하나 큰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안동을 비시해서 경상북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세계로 나가면서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까지 우리 국학진흥원이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안동인으로서 아주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의 무한 발전과 임 직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축사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국학진흥을 위해 달려온 한국국학진흥원. 달려온 시간보다 앞으로 보존하고 발굴하며 연구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 지나온 20년보다 앞으로의 20년이 더 기대가 되는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와 보존 그리고 체계화를 통한 보급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